굿모닝 월드입니다. 불법 밀렵으로 절멸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의 북부 흰코뿔소. 전 세계에 암컷 두 마리만 남은 채 멸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꼼짝없이 맞게 될 코뿔소 엔딩. 여기에 반전이 생겼습니다. 전 세계에 단 두 마리만 남은 북부 흰코뿔소. 어미인 나진과 그녀의 딸 파투입니다. 6년 전 마지막 남은 수컷인 수단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자연 번식을 통한 종 보존이 불가능해졌는데요. 그 와중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. 사촌격인 남부 흰코뿔소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임신 실험이 성공한 겁니다. 같은 방식의 체외수정 방식을 적용해 성공하면 북부 흰코뿔소를 멸종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고요. 인간의 욕심으로 절멸 위기에 놓인 북부 흰코뿔소, 그 후손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? 연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